안녕하세요. 농촌브라더입니다. 지금 콩밭에 나와 있는데요. 지금 순치기를 하는 모습인데요. 이렇게 일일이 순치기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예초기를 들고 이렇게 콩밭에 왔습니다. 순치기를 하는 이유는 콩이 많이 달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. 한번 보시죠. 다섯마지기 천평에 메주콩을 심었습니다. 콩이 많이 자라서 순치기를 해주는 작업인데요. 콩 순치기 할 때 쓰이는 적신기도 있는데요. 저는 예초기로 콩 순치기를 하였습니다. 모든 일에는 노하우가 생기잖아요. 처음에는 옆으로 치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쳐보고요. 위아래로도 이렇게 쳐봅니다. 쭉 밀면서 가보기도 해보고요. 두고랑을 동시에도 쳐보았습니다. 순치기를 두 번까지도 하는데요. 두 번을 하게 되면 콩이 많이 열리긴 하지만 콩의 크기가 작아집니다. 콩 순치기를 한 번 하면 두 번 한 것보단 조금 적어질 수는 있지만 콩의 크기는 순치기 두 번 한 것보다 크기가 더 크게 생깁니다. 저는 메주콩이 잘 되도록 한 번만 할 예정입니다. 예초기로 숨칠 때 어떤 방법이든 장단점이 있네요. 밀고 가는 걸로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. 천평의 메주콩들이 잘 되어서 농촌브라더 수입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. 폭염에 예초기를 하니 옷이 땀으로 다 젖고 얼굴은 땀으로 비가 옵니다. 농촌브라더 메주콩 순치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려 봅니다. 감사합니다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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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